신문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총리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데 두 정상은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일부 진전된 성과가 있었다라는 의견과 하나만한 회담 뭐하러 했냐라는 비판론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과연 오늘 조간 신문들은 어떻게 분석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1면입니다. 한일 위안부 조기 타결, 그러나 시야는 빈칸. 박근혜 대통령, 안보나 국방 이슈를 말씀하실 때 주로 입으시는 카키색 정장으로 아베 총리와 어제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이 두 사람 98분간 청와대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일 정상이 마주 앉은 것은 무려 3년 반 만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우리 국민 붉은 고기와 햄소세지 같은 가공육 섭취 우려 수준 아니다. 식약처가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암 발생률을 높인다고 발표한 붉은 고기와 햄소세지 같은 가공육 등등 우리 국민 섭취 수준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다만 20, 30대 남성은 붉은 고기를 기준보다 조금 더 많이 섭취하고 있다라고 우리 식약처가 정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사회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뭐뭐 하던 날 서울경찰이 비상이 걸렸다는데 어떤 날에 우리 서울경찰 비상 걸렸을지요? 조폭 결혼식 하던 날 서울경찰에 비상이 걸렸다. 어떤 조폭 결혼식인지 우리 채널A의 기자가 그 결혼식 현장에 가서 직접 취재를 했습니다. 잠시 후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무엇이 움직인다? 무엇이 움직인다? 손이 움직인다. 어떤 손? 오른손? 왼손? 아닙니다. 손학규 전 대표가 움직인다는데 과연 잔학계나 손학규 이 건배사를 외쳤다는 그 모임의 성격은 무엇인지, 그리고 손학규 전 대표가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인지, 정계 복귀를 한다는 것인지 잠시 후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일면. 정부가 오늘 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강행한다. 그런데 야당은 국회 농성에 돌입해서 본회의도 불참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미 국회 로텐더홀 앞에는 야당 의원들, 많은 야당 의원들이 밤샘 농성을 벌였습니다. 녹색 침낭을 펴고 야당 의원들, 거기서 이 밤을 지새는 의원들도 많습니다. 오늘 정부가 국정화 고시를 강행하기로 한 만큼 여야 간의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국회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국회에 가보면 이런 동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동상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순신 장군이 어느 나라 장군이냐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기존 동상이 중국풍, 일본풍을 따랐기 때문이다라는 지적이었는데, 그래서 새롭게 정말 충무공의 모습을 되찾은 국회의 이순신 충무공상. 잠시 후 자세한 내용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동아일보 앞에 있는 이 광화문 이순신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다음 신문입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1면입니다. 내주 교체, 누군가를 교체하기로 했다는데, 그렇습니다. 황우여 김희정 장관, 내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가 이 두 사람을 교체하는 개각이 다음 주에 있을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황우여 장관은 이번 교과서 문제에서 뒷짐지고 있었다라는 비판을, 김희정 장관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고 일찍이 본인이 장관 사퇴 의사를 밝혔던 만큼 이 두 사람의 이 개각 발표가 두 사람에게는 굉장히 기분 좋은 발표일 것 같다는 느낌 또한 듭니다. 오늘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다양한 뉴스들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어제 열렸던 한일 정상회담, 과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두 정상이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동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회담이 아픈 역사를 치유할 수 있는 대승적이고 또 진심 어린 그런 회담이 돼서 앞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취임 후 일본 총리와 처음으로 마주앉은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회담 내내 위안부 문제가 한일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양 정상은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과거보다는 미래를 강조하며 슬그머니 빠져나갔습니다. 위안부 문제에については未来志向の協力関係を構築していく上において将来世代にですね障害を残すことがあってはならないと考えています。 하기우다 고이치 관방부 장관도 회담 후 일본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협상 타결 목표 시기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연내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베 총리와 동행한 한 소식통은 기한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동정민입니다. 한일 양국 관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사실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빨리 해결해야 할 위안부 문제를 일본이 민기적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3년 반 만에 한일 양 정상이 마주앉아서 위안부 문제를 조기에 타결하자라는 것까지는 합의를 했는데 그 조기가 언제냐? 올해냐? 내년이냐? 아니면 3개월 아니냐? 뭐 시한에 대한 얘기는 없어서 어제 한일 정상회담을 평가하는 이 평가가 양분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정상회담 성과를 어떻게 봐야 할지 이 얘기부터 좀 묻겠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일보 진전됐다는 평가도 있고 그럴 거면 뭐하러 했냐라는 비판도 있는데 어느 쪽입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뭐 영어로 써서 죄송하지만 I agree, we agree to disagree. 뭔 뜻입니까? We agree to disagree. 우리는 서로 이견이 있다는데 동의했다. 우리는 서로 동의하지 못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또 국민이 만족할 만한 그런 합의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만남 자체가 무의미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 일부 진전됐다. 예, 지금 3년 반 만에 양국 정상이 만나서 어쨌든 양국을 둘러싸고 있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네. 상당한 그 논의를 했고요. 그렇지만 우리 국민이 만족할 만한 특히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양국의 시각차가 크기 때문에 예. 답변 나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북핵 문제라든가 예. 양국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가 오간 것은 의미 있다. 이렇게 의미 있다. 예,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박용진 전 대변인 예. 어떻습니까? 좀 뭐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제 아베 총리도 그랬고요. 일본 정부의 반응은 뭐였냐면 이미 끝난 얘기를 왜 또 해? 이 얘기를 저 일본 가서 해버렸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65년도 한일 국교 정상화와 관련해서 그때 이미 다 정리된 거다. 정리된 사안을 왜 또 얘기하느냐 이제 이 얘기인데요. 아베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고급스럽게 영어를 제가 쓰지는 못합니다만 예. 아베 얘기는 뭐냐면 끝난 얘기 한국이 또 하자니까 들어는 줄게. 이게 조기에 뭐 해결하자라고 하는 얘기에 그냥 딱 정확한 우리말로 쉬운 말이라고 저는 봐요.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끔 야당에게도 이렇게 하고 이제 레이저를 쏘셨습니다만 네. 지속적으로 3년간 레이저를 쏴댄 데가 있습니다. 일본을 향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했냐면 과거사 문제 특히나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하지 못하면 일본의 어떤 진전된 태도가 없으면 한일 정상회담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한다. 이거 분명히 얘기해온 예. 태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한일 관계의 많은 현안들을 엉켜놓거나 아니면 그대로 좀 묵혀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난 3년 동안의 그 태도는 뭐고 그것 때문에 엉켜져 있었던 상황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아무런 국민적 해명 없이 어제 그냥 만난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으르렁거리고 있으니까 아유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자꾸 팽창하려고 그러는데 예. 그거 막아야 되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어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자꾸 이렇게 해서 지난번 한미정상회담 때 만나자고 했죠. 결국은 우리말로 쉽게 하면 등 떠밀린 억지춘향 이며 예. 겨자 먹은 회담이다. 돌직구쇼 오늘 초반부터 상당히 의견이 팽팽한데 안용환 전 의원께서는 어제 야, 그거 참 마음 같아서는 딴 데로 이사시켜버리고 싶은데 이사시켜버릴 수도 없고 일본을 네. 잘 지내지 어쩌나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일단 국제관계에서 만났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의미겠습니다. 예.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적대관계죠. 만났다는 것 자체는 적대관계 아니라는 걸 확인했다는 것. 두 번째, 위안부 논의가 일본의 공식 입장은 1965년 한일협정 때 이미 다 정리가 됐다.
라고 했는데 어제 합의문이 재미가 있어요. 어제 합의문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하게 했다. 그러면 이 문구 자체는 아직 위안부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인 모든 문제 해결됐다는 것을 번복한 겁니다. 일본 측 공식 입장은 다 해결됐다는 건데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하기로 했다. 이 말 자체는 이 문제 아직 타결이 안 됐다는 것이 일본 정부가 공식 의미 인정했다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관점도 있군요. 나왔고요. 이제 두 번째는 외교상 용어가 이렇습니다. 치고받고 싸웠을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견이 있음을 확인했다. 예. 그러니까 외교 이제 공동 성명서가 나올 때 회담장 분위기가 매우 험악합니다. 매우 험악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외교 마지막 공동 성명서 나옵니다. 그럴 때 정말 치고받고 싸울 정도로 예. 했다면 이견이 있음을 확인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이것은 할 말 다하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헤어졌다. 이걸로 헤어졌다. 성과 없이. 예. 그다음에 충분한 의견 교환을 했다. 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것보다 좀 나은 것이 앞으로 추후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예. 오늘은 전혀 우리 협의점이 없었지만 그래 우리 다음에만 또 이야기할 때 여지를 남겨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어제 합의점은 그보다는 약간 더 앞서 나간 이야기예요. 자 앞으로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보다는 좀 더 나가기를 가속하기로 했다. 가속하기로 거기에 했다. 타결하기 위해서 가속하기로 했던 그것보다 좀 나간 겁니다. 물론 어제 합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그러나 합의를 했다는 게 가속화 나가기로 했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 이 문제를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여지를 열어놨다는 것. 그것은 네. 일본 측에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결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아마 예. 이제 한일 관계에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투트랩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문제로 나머지 현안들을 가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이것을 하나로 하나를 묶어서 하다 보니까 한일 관계 엉망이 됐거든요. 이사 보낼 수 없는 이웃이라면은 해결방안을 못 의미 있었다 의미 없었다 지금 팽팽한데 어제 양국 정상 결국 점심시간 넘게 두 분이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같이 식사라도 한 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박근혜 대통령이 회담 끝나고 점심시간 되니까 그러면 뭐 다음 일정은 점심은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베 총리가 야끼니쿠 먹으러 가문이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네. 아베 총리가 일본에 가서 얘기를 한 건데 예, 그 회담이 끝난 시간은 10시 5분부터 11시간 40분 동안 했으니까 11시 45분이었는데요. 우리 식으로 하면 딱 밥대죠. 밥대인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제가 걱정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아마 그 우리 청와대 근처에 있는 예. 유명한 그 숯불구이집에 가서 식사를 저기 나오네요. 예. 했고 아주 맛있었나 봅니다. 처음에 주문한 것보다 훨씬 더 주문을 해서 원짜리인데. 예, 훨씬 더 많이 드셨고 또 다른 수행원들도 더 그 시간을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시간을 해서 식사를 맛있게 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요. 예, 이거네요. 우리 하태훈 님 칼럼. 동아일보 광화문에서 칼럼. 네, 우리 하태훈 차장이 썼는데 박 대통령이 밥을 먹지 못한 이유? 아베랑. 예, 밥을 먹지 못한 이유. 왜 못 먹었습니까? 예, 저기 아까 나온 대로 회담 성격 자체는 실무 회담이지만 여기 그 하태원 차장의 얘기에 따르면 일본 인권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결정적인 한방이 없는 걸 아는 상황에서 웃으면서 밥을 먹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그 결론, 이 한일 회담에서 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결론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웃으면서 밥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밥을 못 먹었다 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그건데 아베 총리가 실제로 야끼니쿠, 불고기, 숯불구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식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아베 스스로 일본말로 야끼니쿠다, 불고기다, 숯불구이다. 사실은 엄청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청와대 만찬보다도 불고기가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얼른 그냥 예. 불고기 먹으러. 그리고 아베 총리의 부인은 또 한국 드라마의 광팬이라고 하죠. 네 그렇다는데 작년에 초에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거요? 우리가 그때 저는 머리를 올렸었고 김진 앵커가 저한테 반갑스문에다 라고 했었을 거예요. 예. 기억나세요? 반갑스문에다. 아베 총리를 흉내내서 네. 반갑스문에다 했을 때 제가 박근혜 대통령 흉내를 낸다고 어떻게 반응했냐면 고개 돌렸어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맞아요. 쳐다도 안 보고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예. 그게 이제 그때 실제 있었던 현장을 우리가 패러디했던 건데요.
저는 일단 그랬던 모습을 너무 차가웠던 양국 정상들의 모습을 봤던 사람으로서 불과 작년에만 해도 네 일단은 만난 것만으로도 반갑긴 해요. 그게 뭐 미국에 떠밀려서든 여론에 떠밀려서든 일단 만난 것만으로도 어떤 희망의 불빛을 본 것 같아서 일단 반갑긴 한데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한 것은 뭐였냐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양국의 의견이 정말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럼 확인을 한 걸로 끝났냐? 아니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3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어떠한 필요성을 또 느꼈을 겁니다. 예. 이것은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다르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느낀 결론이었을 거예요. 따라서 만난 것 자체는 의문이 있고요. 아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더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아베 총리의 행동인데 꿀도 보기 싫으면 당장 떠났을 겁니다. 실무회담. 원래 안 잔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안 자고 바로 떠날 것이다. 맞아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밥도 먹고 웨스턴 조선에서 잠도 잤습니다. 이거는 아베 총리가 한일 문제를 그래도 좀 더 전진적으로 풀 마음이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어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의 이모저보 저희가 다뤄드렸습니다. 아베 총리는 정말 불고기를 좋아한다. 이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아베 총리가 조금 더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일본 내각을 설득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이 문제 빨리 조속히 성의 있게 매듭을 지으려는 자세를 저희 돌직구쇼도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돌직구 신문의 첫 번째 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죠. 자네는 국정화 교과서에 찬성을 하나 아니면 반대를 하나 라는 질문을 친구끼리 했다면 괜찮겠고요. 뭐 장인어른이 했다라고 해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회사 면접 자리에서 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국정화 교과서, 오늘 정부가 국정화 고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어제 밤부터 국회 앞에서 밤샘 농성을 벌이기도 하고 있는 그런 민감한 이슈인데 한 국내 화장품 기업에서 면접 질문으로 이 국정화 교과서 찬반 문제를 물어서 이게 현재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용진 전 대변인, 예. 어떤 기업에 어떤 질문이었죠? 오늘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채용 면접 과정에서요. 유명한 화장품 회사 아모레퍼시픽, 이름은 얘기해도 되겠죠? 예. 그대로 났으니까. 여기에서 최종 면접 과정 있잖아요. 마지막 단계에서 면접관이 질문을 한 겁니다. 예. 우리 김진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강한 의지를 표한 예. 국정교과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이 면접하는 저 사람이 대단히 훌륭해요. 예.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저랑 생각이 아주 똑같습니다. 국정교과서는 사실상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면서 예. 역사를 바라보는 눈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학생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자신만의 시각을 형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대요. 본인의 소신을 밝힌 거죠? 네, 본인의 소신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랬더니 아 그러세요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 그래서요 찬성이에 반대에 또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 아이쿠야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점점점 하고 있는데 결론은 이제 본인이 그 최종 탈락을 했어요. 예. 이 상황을 예, 그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아 이렇게 하는 게 맞냐라고 했고 이것이 막 논란이 엄청 커졌던 모양이죠. 결국은 아모레퍼시픽에서 이와 관련한 그 논란과 관련해서 사과, 예. 유감의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다만. 해당 질문은 지원자의 사회에 대한 관심, 답변 스킬, 결론을 조출하는 논리성 등을 평가를 하기 위한 거였지 예. 지원자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건 절대 아니었다라고는 이야기했습니다. 예, 사실은 일반 기업에서도 이 정치 부분의 이슈를 면접 때 물어보는 기업이 많습니다. 얼마나 기본적인 교양과 지식 소양이 있는지 정도를 테스트하기 위함인데 참으로 민감한 이 국정화 교과서 질문 때문에 결국 아모레퍼시픽이 홍역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아니 아모레퍼시픽의 그 대답이 참 궁색합니다. 아니 성향을 알아봐야지 우리 회사 근무하려면은 회사 사기업체는 자기 회사 이념과 자기 회사의 정책에 가장 부응한 사람 뽑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개인 기업인데 그렇다면 성향을 알아서 자기 기업의 성향과 리더, 오너의 성향 같은 사람을 뽑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사실 논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물어볼 수 있다? 아, 당연하죠. 아니, 예. 아, 사기업체에서 자기가 뽑는 사람은 자기 회사의 정책과 이념, 철학에 부응한 사람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왜 그런 사람을 사상 검증하는 면도 사실 굉장히 전 그 표현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아, 그러면 여론조사하면 다 사상 검증입니까?
똑같은 논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론조사는 다 사상 검증입니까?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저도 과거 회사에 있을 때 뭐 면접도 해봤습니다. 하면은 저런 이슈를 던지는 이유는 사회 이슈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를 떠보기 위한 겁니다. 또 사회 이슈에서 얼마나 이 사람이 논리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한 겁니다. 또 상당히 곤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얼마나 인지응변이 있는가를 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이 사람이 찬성하니까 떨어뜨리다. 물론 찬성한다 해서 합격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 회사 이념에 부응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자꾸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회의 어떤 잣대를 가지고 기업 강요하는 건 난 이게 자유주의 사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 어느 언론사가 원치 않는 이슈를 가지고 논의를 한다 해서 그 회사는 사상 검증이다. 나쁘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이 기사 특히 이제 떨어진 분은 마치 내가 저런 류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변명하고 싶었을 때도 모릅니다. 저 답변 때문에 떨어졌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사람은 생각할 수 있지만 회사 측에서는 그때 이 사람이 답변할 때 순발력 아마 또 다른 질문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또 저 사람의 답변이 저 그 면접자의 답변이 우리 회사의 방침과 틀리다. 차라리 틀리면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문제 가지고 논란 일으키는 것 자체가 이게 이슈가 자체가 한국 사회가 과도하게 이념화 됐다는 겁니다. 이념화 되어 있다. 그렇죠. 저런 경우는 여유 있게 넘겨야 되는 것이 한국 사회가 성숙한 사회지. 저 건수 하나 가지고 이건 너무 이념적인 사상 검증이 나온 자체가 여기 왜 사상 검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자, 오늘 좀 한숨 돌리고 자, 호흡을 좀 하시고 말을 천천히 여유 있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 물어볼 수 있다. 이거 사기업인데 뭐 여기가 정부기관도 아니고 물어볼 수 있다는 입장. 아, 정성희 위원은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면접이 이 지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생사 여탈권을 지고 있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학생들이 민감해하죠. 더더욱이나 채용 면접장에 저도 들어가 봤지만 채용 면접장에 앉아가서 면접관이 하느님 같아요. 저쪽한테 저도 그걸 알고 있는데 저 지원하는 학생들한테 면접하는 사람들은 정말 생사 어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런 자리인데 이렇게 20년째 하나님으로 계시군요.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민감한 사람들한테는 이건 아까 말한 대로 물어볼 수 있지만 떨어진 사람들한테 오해를 줄 수 있는 질문이니까 저는 피하는 게 이런 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그 자리에서 갑 중에 갑이거든요. 면접한 사람한테는 갑 중에 갑인데 그 사람이 느끼기에는 사상 검증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면접관의 능력이 정말 지금 말한 대로 사회에 대한 관심과 스킬, 결론의 도출의 논리성을 정말 측정할 수 있는 사람이 면접관으로 앉아있는지도 좀 의심스러워요. 우리가 개그 콘서트의 민상 토론이라고 있으니까. 제가 잘 봐요. 얘기 하고 있으면. 그래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국정교과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4대강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이런 식으로 마치 국회에서도 많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아, 그 되물은 점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 사람들한테 상당히 그 어떤 면접에 응한 사람한테 위축감을 주면서 자기 논리를 개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 자리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적절했다는 의견. 오늘 좀 치열합니다. 돌직구시죠. 임윤선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단순히 부적절은 아니고 이제 위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했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혹시 이 학생이라고 되나요? 이 취업 준비생이 페이스북에 올린 전문을 다 보신 분 계세요? 전 못 봤어요. 저는 다 봤습니다. 저는 다 봤는데 이 기사 한겨레 기사 내용이랑은 약간 달라요. 맞긴 맞는데 기운이 달라요. 기운이 달라요. 뉘앙스의 기운이 이렇게 차원이 조금 기운이 달라면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다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큰 기업의 경우 가장 기업이 경계하는 게 뭐냐면 어떤 진영에 속해 있다는 이미지를 주는 걸 굉장히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그간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그룹의 운명이 좌우되는 모습이 우리나라 역사에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진영이랑 친하다라는 인상을 주는 걸 매우 경계하고 아주 피합니다. 특히 이 아모레퍼시픽의 사주인 서경배 회장 같은 경우는 아주 신중하고 조용하고 모든 거 다 구조조정한 후 화장품 한 개만 본 걸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기업가 내에서도 저분은 진짜 기업가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손꼽히는 몇 안 되는 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중국, 앞으로는 중국이다 한다면 20년 전부터 돈 안 되는 거에 돈을 다 투자하면서 중국물 바라보고 투자를 했던 사람이 미래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지고요. 이런 데에서 면접을 했더라면 저는 그거는 미래와 현재 가장 핫한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당신이 어느 정도의 인사이트를 갖고 있습니까? 라는 걸 묻는 지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찬성인지 반대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런 인사이트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예. 개진하고 정확하게 지금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느냐를 묻는 질문이었을 것이고 국정화는 더군다나 지금 있어서 가장 뜨거운 이슈이기 때문에 물을 수밖에 없었던 이슈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페이스북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이 학생이 아니 취업 준비생이 지금 답을 한 걸 다 봤어요. 처음에는 약간 반대의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명확하게 자기 답변을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되물었겠죠. 그래서 찬성이냐 반대냐 당신의 의견을 명확히 해봐라 라고 하자 처음엔 반대였던 뉘앙스가 그 다음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지만 이왕 이렇게 국정화 곧 고시도 될 예정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친일과 역사 미화를 좌시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앞으로 우리가 믿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 바뀌었어요. 입장이 의견이 바뀌었다 그 전에 근데 하지만 국민이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 약간 이게 아닌가 하면서 바뀐 그런 취지의 답변이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면접관의 마음에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왜 저렇게 모범적인 답변을 내걸지? 인사이트가 좀 부족하네? 그냥 겉핥기식으로 한다면 자기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네? 아마 저는 모르겠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왠 제가 사실을 본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왜 떨어졌는지 확실히 알기 위해서 저는 사실 본 거예요. 다른 예. 거는 제가 왜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뭐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질문이 그렇게 부적절해 보이지 않고 이것은 적절한 질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적절했다 두 분, 적절치 못했다 한 분. 예. 할 수 있는 질문이었다. 할 수 있는 질문. 예.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뉴스를 소개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는데 페이스북 안 봤습니다. 안 봤고 다른 기운을 느낀 바도 없어요. 예. 그런데 기운을 못 느끼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임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와 좀 다르게 제가 볼 땐 이 그 지원자는 일관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다음 다시 찬성이나 반대 물어봤을 때 뭐라고 그랬느냐면 여기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7년에 출간되기로 하는 국정교과서가 올바르게 만들어질지 국민들이 비판과 견제의 시각으로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뭐, 그러니까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입장 분명히 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달았느냐면 영업관리 직무를 수행하는데 국정교과서에 대한 견해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본인 견해를 밝혔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일관되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지금 서술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아모레퍼시픽 회장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니 우리 아이들이 그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악선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현 최고위원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적화통일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이 거민정을 지금 유지하려고 그런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미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위축이 되겠어요. 이거 말 잘못하면 행여나 좌파로 찍히는 거 아니야? 적과통일 기다리는 사람 아니야? 주체사상을 제대로 배운 놈으로 찍히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수험생이. 예. 다른 기운보다도 이제 이런 걱정이 들었으면 본인이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저는 충분히 다른 분들의 반대 예. 의견처럼 어떤 이 사람이 얼마나 그러면 저 능력이 있고 생각이 있고 중립적인지를 좀 판단해보는 좋은 질문일 수도 있지만 이거 말고도 이성계의 유아도 회군에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갈릴레오는 그럼 교황 앞에서 말을 제대로 한 거냐 틀리게 한 거냐 예. 이렇게 물어봐도 이 친구의 이 지원자의 능력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지 않아요? 물어봤을 왜 이런 부담스러운 걸 물어봤을까요? 자, 아무래도 얘기는 여기까지 좀 가르면 이 말씀 안 예.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 자체도 이슈에 대한 찬반 문제 아니라 순발력을 보는 겁니다. 예. 어려운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보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영업사원한테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찬성해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어떤 예. 페이스북을 본다면. 그래서 그 능력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곤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상 검증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예. 여기까지 했습니다. 듣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에서 진행됐던 이 질문 저희 패널들 사이에서도 이 논쟁이 뜨겁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고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 분위기를 확 전환을 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기를 칠 때도 말입니다. 이제 연구와 어떤 사기를 치겠다는 집념과 열정 그 남다른 창의성이 필요한가 봅니다.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이제는 치다 여당 대표까지 따라했습니다. 나 김무성인데 후원금 좀 보내봐. 저는 전두환 성대모사밖에 못합니다. 한번 해봐요. 본인은 어쨌든 이번에는 창의적으로 김무성 대표의 목소리를 따라한 사칭한 사기범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얼마나 똑같은지 사기범의 목소리와 진짜 김무성 대표의 목소리를 나란히 들어보겠습니다. 간호부장 실종되죠. 이거 간호부장이 누가 있지 여성병원에?
그 간호보장실이 3269인가? 아니, 좀 연결해줘. 그 3269 맞는가? 아까 좀 장황하게 복잡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건 국가의 공동 목표입니다. 대통령 생각과 우리 당의 생각 같습니다. 우리나라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야당과 같이 공조를 취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고맙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저는요, 앞에 목소리가 더 김무성 대표 같아서 다시 한번 보니까 앞에 목소리가 사기범의 사칭 목소리였고 성대모사였고 뒤에 목소리가 진짜 김무성 대표의 목소리였는데 아, 우리 또 영상 음성 분석계 전문이신 임유선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이 정도면요, 사기범죄 뭐 여러 가지 변호도 맡으셨겠지만 정말 아니.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저도 속겠는데요. 제가 해서 네. 김무성 대표인데 그러면은 알아들을 그런가 보다 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비슷한데 사건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지금 이 성도 김 씨예요. 김무성 대표를 사칭한 사람의 성이 김 씨인데 사실 김무성 대표가 올 초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 목소리를 사칭해서 작품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좀 조심하기 바란다 하길래 어떤 바보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목소리를 못 알아듣나 했는데. 진짜 우와 깜놀이에요 깜놀. 이 김 씨는 상대방한테 전화를 건 다음에 자신이 김 대표인 것처럼 사칭을 해서 조사도 많이 했대요. 뭐 지금 수행하는 프로젝트 있지? 그것 좀 돈 좀 줘. 그래갖고는 예. 수천만 원을 뜯어냈다라더라고요. 그 사례는 저희가 잠시 후 자세히 좀 들어볼 건데 일단은 너무 깜짝 놀라서 한번 더 들어봐요. 목소리 한번 더 들어볼게요. 앞에 목소리가 더 진짜 같다니까요. 그 간호부장으로 출동되죠. 이거 간호부장이 누가 있지 여성병원에? 그 간호부장실이 3269인가? 아니야 좀 연결해줘. 그 3269 맞는가? 아까 좀 장황하게 복잡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건 국가의 공동 목표입니다. 대통령 생각과 우리 당의 생각 같습니다. 우리나라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야당과 같이. 공조를 취해야 될 문제. 자, 정말 똑같은데 도대체 누구한테 사기친 겁니까? 교수들한테. 대학 교수들. 대학 교수들이 넘어갔어요. 속았어요? 속았어요. 어허. 그것도 전화를 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너무 자연스럽게 나야 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보다 윗사람인가 보다. 누구시죠? 그랬더니 나 모르겠어. 나 김 대표야. 그러면 이게 교수들이 알아서 사과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못 알아봬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김 대표를 행사한 다음에 뭐 프로젝트 진행한 다음에 그것도 조사를 다 했대요. 예. 뭐 프로젝트 진행한 다음에 그거 뭐 도와줄 수 있는데 우리 이거 기부금 좀 줘. 윗분이 하실 건데 이거 밖에 알려지면 안 돼. 좋은 일 하는 거니까 좀 줘. 그래서 뭐 근데 집권 여당을 사칭한 것 치고는 뭐 사기 금액이 한 500만 원씩 뜯어서 총 2,700만 원이랍니다. 예. 그런 식으로 500만 원, 300만 원을 뜯어낸 사람을 이번에 드디어 검거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김무성 사칭 피싱의 목소리는 솔직히 깜짝 놀랄 정도로 똑같네요. 정말 똑같습니다. 안용환 전 의원이 아무래도 김무성 대표랑 저희 중에서는 제일 가까우니까 목소리 정말 네. 똑같죠? 네, 비슷하네요. 좀만 더 굵었더라면 더 굵었다면. 거의 구분하기 힘들었을 정도 같아요. 액센트는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저 액센트가 부산 마을의 액센트, 음저가 고저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경상도 말 높고 낮은 게 큰 그 말투를 아마 본인이 경상도 출신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 지금 피의자가 범인 자체가 그래서 아주 비슷하고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 여당 대표가 300만 원 보내라, 500만 원 보내라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예. 보낸 분들 보면 그것도 참 이상해요. 아니 그런데 대학 교수님들이세요. 그러니까요. 아니, 어느 상식세 생각한다면 어느 정치 여당 대표가 야 뭐 하니까 당신 300만 원 보내라 이거 어떻게 합니까? 네. 돈 보내라. 그런데 그 소가 넘어간 것도 참 저는 신기합니다. 그 김무성 대표가 약간 경계해야 될 부분은 저분이 딱 그 목소리 톤하고 뭐 액센트 비슷한 거는 뭐 다 말씀하셨고 반말을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김무성 대표의 트레이드마크가 반말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반말해요. 네, 그걸 그러니까 이제 반말을 해서 딱딱 해서 바꿔 간호부장 바꿔 오면서 맞는가 하는 시작하는 것 자체가 반말. 그러니까 그거는 김무성 대표가 본인의 어떤 음성이나 이런 특징에서 이 반말이 나간다는 것은 평소에 조금 반말을 조금, 하고 다니셨으니까. 예, 그건 조금 본인의 경계의 대상으로 좀 삼으셔야 될 것 같아요. 가능 클럽 토론에 초청받아가지고 갔을 때도 그 반말에 대한 지적이 있었더니 막 웃으면서 아 이게 내가 안 좋은 건 줄 알면서도 이렇게 반말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고치도록 노력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보이스피싱에 김무성 목소리가 동원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성을 하나 하셔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이스피싱을 사칭하는 기관이 어디냐? 검찰, 예. 뭐 금융감독원 이렇게 예. 갑질하는 데예요. 힘 있는 데다. 대표님 갑질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반말은 을제치고 예. 혹시나 그런 걸 있었나 약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걱정을 또 제가 하게 됩니다. 예. 고려 시대가 멸망하고 조선이 들어섰을 때 새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도읍을 정해야겠고 무학대사는 당시 지금의 연희동 근처 안산을 둘러보며 이곳이 조선의 새 도읍으로 딱 적합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학대사는 이 안산자락 근처 연희동에서 지금의 연희동이죠. 세 명의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밝혔고 이미 연희동에서는 두 명의 대통령이 나왔고 아직 한 명의 왕의 자리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이 연희동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용환 전 의원님, 네. 여러 가지 모습을 봐서 김 대표가 대권 준비한다라는 느낌이 왔는데 이제는 왕이 날 곳이라고 일찍이 예언됐던 연희동으로 이사까지 준비한다고요? 네, 오늘 조선일보가 소개를 했습니다. 무대, 김무성 대표의 별명이죠. 무대가 연희동으로 무대를 옮긴다는데 이 무대는 뭐 집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조선일보 기사는 여론조사부터 시작을 해요. 기사 시작이 리얼미터가 이제 지난주 조사한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김무성 대표가 22.5% 1위를 차지했다. 그래서 네. 7월 1일에 한 번도 1위를 놓친 적이 없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차기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조선일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우고 중에 여러 개를 조선일보 쓰고 있는데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 함께 현재 살고 있는 서울 연희동의 여의도에 대형 아파트를 팔고 서대문구 연희동의 단독주택으로 이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기자들이 자신이 없을 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표현을 썼는데 어찌됐든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연희동은 우리 설명이 나오겠지만 전직 뭐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이 살았던 곳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고 있고. 억측이다. 네. 기사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김 대표가 가족사 문제 또 아버지 친일 문제에 대해서 요즘 최근 적극적으로 해명에 예. 나서는 것 자체가 맞아요. 어떤 새로운 징후, 대권 행보에 대한 징후를 보인 거 아니냐라는 그런 종합적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연희동뿐만 아니라 이 무학벌, 옛날에 무학대사가 안산자락 근처에서 이곳이 성읍으로 좋다. 라고 말을 했기도 했다는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일단 한번 보시죠. 연희동 근처에 연희동, 서교동, 동교동 이렇게 있습니다. 연희동에는 앞서 두 명의 대통령, 왕은 아니지만 나왔죠. 친구 사이,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두 분 연희동에 살고 계십니다. 뭐 저도 연희동에서 1년 정도 자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 옆에 동교동. 역시 동교동 하면 DJ죠.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에서 대통령 나왔어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동교동 옆에 이 서교동에는 최규하 전 대통령을 배출한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교동, 동교동, 연희동 이 일대를 묶어서 무학벌이라고 하니 이름하여 김무성 대표가 이 왕의 자리 무학벌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 그 제가 성균관대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성균관대학교는 동양철학과라고 하는 과가 있습니다. 오. 그건 거의 점치는 데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 동양철학과의 한 선배가 술자리에서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요? 그 서울을 정할 때, 한양을 예. 정할 때 정확하게 그러니까 뒤에 인왕산을 배경으로 하는 것은 분명했는데 어느 산을, 그러니까 주산은 인왕산인데 안산을 어디로 삼을 거냐. 그거는 그 연희동 근처에 있는 그 안산 말고 바라보는 산을 예. 바라보는 산을 어디로 할 건지 목멱산과 지금의 그러니까 남산인 목멱산과 낙산, 대학로에 있는 낙산 둘 중에 하나를 두고 늘 치열하게 고민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를 잡았어요. 남산을 바라보고 잡았어요. 그러면 좌청룡 우백호 이렇게 나오죠. 오. 왼쪽 좌청룡에는 주로 문관들이 예. 많이 살았습니다. 우백호에는 무관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이게 다 그 맞추는 거 풍수지리 맞춘 거라서 좌청룡 자리에는 성균관이라고 하는 자리, 그 문인들, 그러니까
그 관료들을 배출, 사대부를 배출해내는 거기가 있었고요. 그러고 보니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무관이네요. 딱 맞은 거예요. 그 무관 출신의 두 분이 저기 살았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술자리에서 동양철학과 그저 졸업한 선배가 얘기를 하길래 그런갑다 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 느낌이 안 좋아서 전 야당이니까 안 좋잖아요. 좋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우리 저 여당 출신의 우리 안 전 대변인께 혹시 김무성 대표의 그 무자가 무슨 무자입니까? 무관할 때 무자라는 거예요. 큰일 난 거지 이제. 그러면 참 문재인 대표 어디로 이사 가야 돼? 빨리 명륜동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이니까. 자리를 맞춰서 잡으셔야 되는데. 문무니까.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 김대중 대통령도 저기 살았는데 저분은 아무래도 문관 쪽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공조 중에서 계속 핍박만 받았지 실제로 대통령이 될 때는 일산 가서 되셨습니다. 그러네요. 문에 치였군요. 문 대표님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문재인 대표마저 성륜골로 온다면 명륜골로 온다면 완전히 문무대결인데. 그러니까 여기 성함에 문자가 네. 들어있는. 정 의원님. 일리가 있네요. 박 대변인 말 듣다 보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이렇게 막 빨려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아마 혹세무민이라고도 그러는 거야. 이런 얘기가 재밌더라. 근데 아까 또 우리 김진 MC가 본인도 연희동에 살았다고 나는 아까 듣기로는 예. 본인도 좀 넣어달라고 예. 하는 의미로 들은 것 같은데. 저는 이사 갔습니다. 근데 그 김문성 대표가 현재 여의도에 사신다 그래요. 예. 그 여의도가 사실 국회에 왔다 갔다 하기도 가깝고 지리적으로도 가까운데 지금 하여튼 여의도의 고층 아파트에 사시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좀 부유층 이미지도 있고 이런 또 저처럼 나이가 들면요 아파트가 되게 싫어집니다. 예. 힘들어서 그래서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사를 검토하는 와중에 연희동 얘기도 나온 모양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들이 이렇게까지 썼으니 그 오보 안 만들려면 가셔야 되겠네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이렇게 된 마당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동네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강남은 다 아파트 단지예요. 단독주택 단지가 남아있는 데가 서울에 많지가 않습니다. 참 불행입니다. 저는 불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지역이 전부 아파트 단지 또 단독주택은 전부 연립주택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직 남아있는 단독주택지가 남아있는 곳이 한남동 성북동, 연희동이 그나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연희동도 단독주택들이 되게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그 집 주인들이 전부 땅을 팔고 이사 가면서 연립주택을 많이 짓기 때문에 그래서 연희동이 또 여의도에 그나마 남아있는 단독주택 동네 가운데서는 가깝습니다. 여의도에. 그래서 아마 연희동으로 옮기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과연 김무성 대표가 이름에 무신할 때 무관할 때 무자가 들어가는데 과연 이 무관들이 왕이 되기 좋다는 연희동으로 털을 옮길지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뉴스 준비를 했는데 앞서 신문 읽어주는 남자 때도 잠깐 예고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두 분의 우리 이순신 장군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점이 다른지 맞춰보시죠. 자, 이른바 국회에 서 있는 이순신상 비포 앤 애프터인데 틀린 그림 찾기 퀴즈를 내리겠습니다. 어떤 게 다른지 여러분들 맞춰보시죠. 저와 함께. 일단은 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순신 장군님이 들고 있는 이 칼이 다르네요. 칼 모양이 다르고 또 두 번째는 이 칼을 쥐고 있는 방법 또한 좌측 팔과 어깨 주먹의 이 그립법 위치 또한 다르고요. 자세히 보니까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이 입고 있는 이 갑옷의 모습도 상당히 다릅니다. 갑옷이 모습이 다르니까 뭐 사실상 이 투구도 다르고요. 견장이라고 하죠. 이 어깨를 보호하는 이 갑옷의 어깨 부분도 다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여기는 벨트인데 여기는 옷고름 비슷한 모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순신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충무공 이순신상이 리모델링하게 된 그 사연과 그 이유는 바로 이 비포가 이 우리 이순신 장군님인데 어찌 보면은 칼 잡고 있는 폼은 꼭 외적의 장군 같기도 하고 입고 있는 갑옷은 이 중국 당나라 군대 장군 같다. 이 말이 안 된다. 이름하여 고증이 잘못됐다. 그러면 당시 정말로 조선시대 때 충무공이 입고 있었던 그 갑옷과 그리고 충무공이 즐겨 썼던 실제 검을 들게 만들자라고 해서 국회의 이순신상이 실제 충무공의 모습과 가까운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조선의 명장의 모습을 다시 되찾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는데요.
정선희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바뀐 게 맞습니까? 훨씬 이쪽이 친근해 보여요. 오른쪽에 네. 바뀐 것이 친근해 보이고 또 얼굴도요. 얼굴도 영정 사진을 참고했다고 하는데 왼쪽은 굉장히 좀 넓적하고 그 현대적인 느낌을 주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영상 사진의 얼굴은 이게 눈썹이나 이런 모양이 훨씬 더 한국 사람의 그 어떤 느낌에 가깝게 된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철저한 고증을 통해서 전문가들 20명의 고증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으로 했고요. 또 다른 상도 아니고 국회에 있는 이순신 장군 상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또 국회에서 많은 정기도 주셔야 되니까 예. 이렇게 바꾼 것이 타당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들고 있는 저 검 있지 않습니까? 저 검이 기존에 있는 석상은 뭐 수양용 장검이라 이거 뭐 외검만 있냐라는 오해를 받았는데 지금 새로 바뀐 검은 실제로 이순신 장군의 실종용 보검인 쌍용검. 딱 쌍용검을 큰 칼 옆에 차고 난중일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 검은 깁니다. 일본 사람들 이제 수전을 하면은 긴 데서 이렇게 전투하기 좋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장군들 하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과거의 동상은 보면은 이게 참 관우 복장이 생각이 납니다. 아, 맞네요. 관우. 유비 관우 장비할 때. 그렇죠. 관우. 왜냐하면은 중국인들은 굉장히 관우를 숭상시하죠.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저 복장이 딱 중국 복장이고 이제 옷걸음이 우리 전통 우리나라 복장이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국회에서 저 본래 저 동상은 중앙청에 있었던 겁니다. 중앙청. 과거 중앙청. 지금 이제 허물었죠. 그래서 허물면서 국회로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옮겨와서 보니까는 이상한 겁니다. 정말 일본 것 같기도 하고 중국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이순신 장군님의 국적을 되돌려 드리자 한 차원에서 이번에 한 거 국회가 뭐 자랑 같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역시 이순신 장군 이야기하죠. 뭐 예. 광화문대교를 상징한 이순신 장군 동상이고 사실 국회에서 또 그 민회정당 국회에서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제 모습을 찾았다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문득 궁금한 게 그러면 사실 저희 채널A 오픈 스튜디오 앞에 광화문 광장의 상징이 바로 이순신 장군님 상인데 그 광화문 광장의 이순신 동상, 충공 동상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카메라로 포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광화문 광장에 서 계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의 동상인데 아, 이게 바뀌기 전의 모습이랑 거의 흡사하네요. 박용진 전 대변인, 네. 저 큰 칼 옆에 들고 있는 모습하며 마치 관우를 연상시키는 그런 갑옷들이 바뀌기 전의 모습이랑 흡사하네요. 그러니까 이 광화문에 서 있는 이순신 동상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표본으로 해서 지금 교체된 국회에 이순신 동상이 만들어졌다는 거고요. 근데 이 동상은 참 많은 어떤 논란이 있죠. 예. 우리 온 국민이 우리 민족이 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인데도 불구하고 칼을 왜 오른손에 쥐고 있는지 저 검은 왜 외색풍인지 그리고 저 투구와 갑옷은 어느 나라 건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예. 다만 저것을 제작한 분은 충분한 고증을 거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고증하는 과정 그리고 그런 것이 현재보다는 많이 뒤떨어져 있죠. 실제로 국회에 들어가서 제가 처음 저 이순신 상을 봤을 때는 교체된 상을 봤을 때는 영 투구가 이상하더라고요. 투구가 영 이상하고 전체적으로 좀 약간 뚱뚱했어요 느낌이. 그래서 아 저거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번에 교체가 돼서 다행이고 또 장군님 국회 입성하시는 그날 야당이 또 국정화 교과서 때문에 거사를 로텐도그에서 하게 돼서 그건 좀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도 할 일은 해야 돼서 예. 뭐 환영 속에 받아들이지 못한 건 죄송한데요. 국회 곳곳에 저는 우리 국민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치인, 역사적 인물들의 흉상과 동상이 좀 많이 배치됐으면 좋겠어요. 영국에 한번 가봤더니요. 영국 그 의사당 곳곳에 정말로 그냥 동상과 흉상으로 가득하더라고요. 가득. 우리도 좀 우리가 존경하는 정치인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순신 장군, 사실은 이 광화문에서 경복궁을 뒤에 하고 내려다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그런 장군이고 또 한국인이 사랑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또 명량 아니었습니까? 아, 그럼요. 이 명량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어쨌든 그 당시 그 모습 그대로 가깝게 돌아왔다는 점에서 환영을 할 만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다음 돌직구 신문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순신 장군님 잠시 뒤로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다음 돌직구 신문을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서울 경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 비상이냐? 시위 집회가 있었느냐? 아닙니다.
햇싸움이 있었냐? 아닙니다. 손님 반 조폭 반인 바로 형님의 결혼식이 있었기 때문에 칠성파 간부 결혼식에 경찰 200여 명이 출동하는 난리를 벌였답니다. 우리 채널A의 이서연 기자가 그 숨가쁜 결혼식 현장에 취재했습니다. 강남의 특급 호텔로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갑니다. 차량에서 중년의 남성들이 내리자 양복 차림의 건장한 남성들이 연거푸 고개를 숙입니다. 예식장 바로 앞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복도에 거구의 남성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곳은 칠성파 서울지역 두목급 간부 권모 씨의 결혼식 현장. 권 씨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조폭계 원로인 신상사파 두목 신상현 씨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조직폭력배 두목급 인사들이 집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칠성파는 영화 친구에 나오는 부산의 뿌리 깊은 폭력 조직. 신랑 권 씨는 영화 주인공의 실제 모델인 칠성파 조직원 정모 씨와 함께 영화 친구의 곽경택 감독을 협박한 전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영화가 크게 흥행하자 칠성파를 소재로 영화를 만들었으니 수익 일부를 달라고 협박해 곽 감독에게서 3억여 원을 뜯어냈다가 200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국의 주요 조폭들이 총출동하자 경찰은 강력팀 형사 40여 명과 기동대 3개 중대 등을 결혼식장 주변에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230명이야. 기동대하고는 뭐 밖에서 우발 대비했죠. 안에 아이스 안에 들어왔죠. 이날 결혼식에는 유명 남성 연예인들이 참석해 사회를 보고 축가를 불렀습니다. 결혼식은 1시간 반가량 진행됐는데 물리적 충돌이나 소동 없이 끝났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네, 이 검은 양복을 빼 입은 어깨들이 소위 어깨들이 정말 결혼식장을 가득 메워서 200명 경찰 출동할 만했는데 이 칠성파 사실은 영화 친구로도 유명한 부산 지역에 굉장히 힘이 있는 최대 조직 아닙니까? 최대 폭력 조직. 예. 그 영화 중에 그거 있잖아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게 이제 칠성파 두목 아들을 잡고 네 아버지 뭐 하시노 했다가 했다 그 선생님이 벌벌벌 벌벌벌 떠는 그 장면 나오잖아요. 네. 이제 그 칠성파인데 이분이 저기 오른팔이자 부두목인데 나이가 조금 많으세요. 네. 56세더라고요. 이번에 결혼을 하셨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전국에서 조직폭력배가 몰려들 것이고 이게 저 자칫하면 큰 싸움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예. 옛날 왜 드라마 모래시계 보면 이런 경조사에서 조폭들이 모여들었을 때가 이때다 그러고서 이제 막 상대파를 주요 두목들이 다 오니까 그러니까 상대파를 없앨 수 있는 큰 싸움이 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 관할 경찰들이 아주 총비상이었다고 해요. 뭐 저기 뭐죠? 서울지방경찰청 폭력계 강남송파경찰서 강력팀 형장 예. 형사들 기동타격대 등이 총출동을 해갖고는 이분들은 거의 뭐 조폭 못지않은 그런 분들인데 미리 그래서 그 칠성파에 경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싸움 내지 마라. 싸움 내면 니네 다 잡아간다. 예. 그래서 모여들었고 그래서 이제 조폭들이 모여들어서는 이제 다들 이제 자기 소개를 정중히 했다라고 해요. 안녕하십니까? 모모 형님 밑에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예, 아 저는 예. 아 모모 형님은 오셨고 누구누구파 누구 형님은 못 오셨습니다라는 인사를 주고 받았다라고 예. 하네요. 근데 이제 조폭들 얘기가 아이 싸움 안 납니다. 옛날에야 이게 지역끼리 싸움이 났지만 요즘엔 돈 있는 곳을 저희가 쫓아가기 때문에 지역별로 그런 싸움은 쉽게 안 납니다. 예. 라고 이제 안심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아, 조폭 인터뷰까지 네. 잘 전해주셨는데 이서연 기자가 저기 현장에 간 거 아닙니까? 네. 이서연 기자 용기도 참 대단한 것 같은데 현장에 가보니까 그 중간 간부급들이 전국에서 몰려왔답니다. 그래서 자기 형님한테 동양복을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신상사파의 부모님 오셨는데 네. 지금 형님은 안 오셔서 약간 눈치 보이지 않을까요? 누구 두목은 왔고 누구 부두목은 행정대장만 왔는데 그 행정대장은 몇 명 데리고 왔답니다. 이런 보고를 즉석에서 지금 검은 정장들이 하고 있었다.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영화 대부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아니, 이소연 기자의 전원입니다. 이소연 기자 아마 카메라 각도를 볼 때 아마 카메라 숨기고 촬영한 것 같아요. 예. 카메라 각도가 아래에 있고 조심스럽게 그 촬영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폭이라 그러면은 옛날처럼 이렇게 정말 저런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 싸우는 일은 없죠. 최근에 어제죠. 어제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일본에서 야쿠자 조직이 지금 괴멸 단계다. 왜냐면 야쿠자 지금 난리 났어요. 예, 지금 네 개 파가 있는데 네 개 파들이 지금 서로 사생 결단을 하고 싸움을 하고 있어. 일본 열도가 긴장돼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크게 실렸더라고요. 예. 그 이유가 뭐냐? 왜 조폭들이 이렇게 싸움을 하면서
서로 거의 끝장을 내는 당대까지 가느냐, 조폭들이 먹고 살 게 없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범죄 이런 것들, 그 사업할 만한 것이 다 합법화돼 있어가지고 이게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일본은 그런 식이 됐고, 여기도 오늘 그 아까 임 변호사가 소개시켜줬지만 예전처럼 조폭들이 지연으로 얽혀서 뭐 예를 들어 서방파, 세성파, 뭐 무슨파 해가지고 싸우는 경우는 없어지고요. 그야말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연은 흩어지고 이해관계에 따라가지고 재편되는 그런 구조라 아마 예. 그렇게 큰 싸움은 없다는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네요. 요즘은 조폭도 기업화되고 양성화되는 그렇죠. 조폭 많아요. 조폭 문화 바뀌었죠. 이제 조폭들이 다 되게 사업가와 조폭의 애매모호한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 많습니다. 뭐 시행을 한다든지 뭐 철거업체를 한다든지 최근 이제 도박장은 아주 그렇죠. 오리지널, 그러니까 원래의, 그러니까 과거 형태의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사업가 형태, 뭐 옛날에 또 나이트클럽 많이 했었고, 그런데 이제 영역이 굉장히 확대되어 갑니다. 그래서 조폭이랑 신분을 벗어나서 사업을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과거 분들 어울리다 보니까 아마 여기 온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이 조폭이 이제 칠성파 정도면 전국구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뭐 유명한 조폭 조직들 많죠. 서방파니 뭐 1위 주차장파니 예. 뭐 아 1위 주차장파가 유명합니다. 1위 주차장파가 예. 이제 호남 조폭 가운데서 유명한 게 전라북도에서 1위 주차장파 유명하고 이제 전라남도 광주에서는 주차장을, 예. 서방파가 서방파는 서방동에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서 따는 거고 요즘 범서방파로 다시 바뀌었죠. 그렇죠. 대표님. 그래서 이제 뭐 첫 세대는 이미 이제 퇴장했는데 두 번째 세대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과거처럼 그렇게 전국적인 범위를 하던 그런 이제 조폭 시대는 끝났고 다 방금 생계형 조폭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네에서 무슨 시장에서 돈 뜯어내던 그런 모습은 이제 많이 사라졌지요. 그러나 어찌됐든 남아 있는 게 이게 이제 전 세계 어디에 조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나라 조폭은 과거보다 좀 완화되고 좀 조직이 좀 약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 우리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 때 얼마나 또 이 조폭들 잡아들였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후로 조폭의 모습도 많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이 칠성파 행동대장 부두목급의 결혼식에 모처럼 전국에 있는 조폭들이 몰려드는 것 같습니다. 이 소식 전해드렸고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 전해드립니다. 만나보시죠. 이른바 감정노동자들 얼마나 각지에서 수고를 하고 계신가요? 감정노동자들이 우울증에 걸리기가 너무나도 쉽다. 그런데 감정노동자들의 우울증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오늘 보도되고 있는데 박용진 전 대변인 어떤 뉴스인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감정노동자들 뭐 텔레마케터 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무릎 꿇어 이렇게 했었던 백화점 직원들 주차장에 주차 서비스를 도와주는 직원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고객의 갑질 고객의 신경질적인 대응에 대해서 다 웃으면서 해야 되는 분들이라서 예. 그 스트레스를 다 온몸으로 견디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다행히 이번에 감정노동자들의 이런 그 우울증, 가슴의 피멍 이런 것들을 산재로 반영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우울증이라는 게 뭐냐? 예. 보니까 전문의가 그 쓴 걸 보면요. 다음에 9가지 항목 중에 5개 증상이 2주 이상 지속이 되거나 이걸로 생활하기가 좀 어렵다 느낄 때 다들 들어보세요. 첫 번째. 하루 종일 우울한 기분. 두 번째, 매사 흥미가 현저히 감소한다. 세 번째, 체중이 늘거나 줄거나 식욕 감소 혹은 증가. 이게 다른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잠을 못 자거나 너무 많이 자거나. 그다음 안절부절 못하거나 정신활동이 느려지는 상태. 그리고 매일 피로감을 느끼는 상태. 거의 매일 자기 비난이나 과도한 죄책감을 느끼는 상태. 그리고 집중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사소한 것도 결정 못한다. 마지막으로 이거 심각한 겁니다. 죽음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 또는 자살 계획이 있느냐. 이 9가지 중에 5가지 이상이 해당되고 있으면 우울증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정 노동자들이 이런 5가지 해당할 아주 많이 일이 굉장히 높다. 아주 많이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이게 이제 정신적 치료기 때문에 그 병원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신경정신과에 방문해 가지고 검진을 받는 것을 상당히 숨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걸 안 해왔는데 고용노동부가 이거를 산재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음지에 있는 상황 현상을 좀 끌어내기 위한 노력 일환으로도 보여서요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산재로 인정하는 폭을 넓혀줬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은데 감정 노동자들의 우울증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우울증을 호소하는 감정 노동자들의 직군 직업도 이 조사된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2011년과 2014년
감정 노동이 강한 직업 순위가 매겨졌는데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2011년만 해도 1위는 고객 상담원, 2위가 사회복지사, 3위가 신용추심원이었는데 과연 2014년 들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3위부터 공개합니다. 공동 2위네요. 호텔 지배인, 감정 노동이 강한 직업 순위. 아무래도 손님들을 응대하면서 미소로만 응대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과연 1위는 무엇일지. 바로 텔레마케터가 2014년 들어서는 감정 노동이 강한 직업 순위로 1위에 선정이 됐다. 그럴 것 같아요. 텔레마케터가 이게 기업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기업들은 지금 이 산재 처리에 대해서 기업 부담이 늘어난다고 싫어하는 모양인데 특히 어느 기업 전화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죠. 고객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것 때문에 굉장히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화를 받는 그 남자 고객들이 그래 어느 만큼 사랑하냐, 어디를 사랑하냐. 예. 이렇게 하면서 그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확인을 해봐라.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게 굉장히 폭증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이런 차원도 좋겠지만 고객 그 어떤 응대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고려한 그런 멘트. 그 다음에 사실 사랑합니다 하는 단어가 사랑이 좀 남발돼 있어요. 사실은 그 텔레마케터가 고객을 사랑하진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첫 마디가 전화를 받으면 사랑합니다라고 시작을 한 것이 이렇게 폭발하게 된 원인이 되는 것 같고요. 이런 거를 포함한 어떤 감정 노동을 포함한 어떤 멘트 모두 전체를 저는 바꿔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 노동부가 산재로 인정한 거 잘했다? 당연하죠. 예. 오히려 만시지탄입니다. 만시지탄이다. 환영합니다. 광고 후에 오늘의 휘날의 기사로 인사드립니다. 잠깐만요. 네, 신문 읽어주는 남자가 선정한 오늘의 휘날의 기사.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변호사 김재왕 씨. 제가 참 존경하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멀찌감치서 봤을 때 참으로 존경하고 대단하게 생각하는 최초의 시각장애인 변호사 김재왕 씨의 기사가 오늘 조간신문들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김재왕 변호사 시각장애를 딛고 로스쿨에 당당히 합격을 해서 변호사 타이틀까지 거머쥔 정말로 자신의 장애를 극복한 대단한 사례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바뀐 게 없다.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내가 변호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 것이다. 만약에 법학 적성 시험에서 음성형 컴퓨터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또 약대 편입 때처럼 영어 점수를 자격 요건으로 정했다면 저는 지금 변호사로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과거 장애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환경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말은 우리 사회의 환경이 바뀌면 어떠한 장애가 있든지 그것은 진짜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 김재왕 변호사의 놀라운 시각과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준 인터뷰라서 오늘의 피날레 기사로 선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김재왕 변호사는 동료 변호사 8명과 함께 공익인권변호사 모임인 희망을 만드는 법을 만들어서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시각장애 학생들의 음성으로 문제를 읽어주는 프로그램 공급에도 많이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가능성, 장애를 극복하는 힘, 바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만들어줘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